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USK 뉴스 시작합니다. 이 뉴스는 서부 지역 공중파 채널 56.9 채널과 미 전국을 커버하는 TVK24, 그리고 IPTV인 TVO 등을 통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117분 동안 이어졌던 제7차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양국 정상은 조만간 우선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비리 고발 폭로 사이트로 전 세계에 파장을 낳았던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가 도피 7년 만에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전격 체포됐습니다. 중남부 루이지애나주에서 흑인교회 세 곳이나 연쇄적으로 불을 지르는 방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뜨거운 뉴스가 됐었는데요. 용의자는 알고 보니 지역 보안관보의 백인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부에서 교회 청년부를 이끄는 한 리더가 11살, 14살 어린 소녀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질레트 광고가 또 한번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면도기 회사인 질레트 여성용 면도기 비너스 광고에 플러스 사이즈 모델 사진을 올려 SNS에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달디단 음식을 끌리시는 분들 적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정크푸드가 불안과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사법, 형사법, 교통사고상해법 전문 잔오 변호사 그룹 제공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주요 관심사였던 한미 정상회담, 제7차 정상회담이 오늘 열렸는데요. 116분 동안 이어졌던 이번 정상회담, 양국 정상은 일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제2차 하노이 미북 정상들의 두 번째 회담이 결렬된 직후 빠르게 돌아가던 한반도 상황, 결국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미국까지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제7차 양국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단 이 제3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단계적으로 먼저 남한 측과 북한 측 정상회담부터 추진할 계획을 양 정상이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해제 문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 제출이 먼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대북 제재는 일단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 정상 간의 다시 한번 만남 등은 단계를 밟기로 한국과 미국의 양국 정상이 합의를 한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 양국 정상은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상과의 만남이 한국과 미국에서의 큰 관심이 있었던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오늘 가장 큰 뉴스는 바로 이 뉴스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이 비리 고발 폭로 사이트로 전 세계에 파장을 낳았던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죠. 줄리언 어산지가 도피 7년 만에 이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전격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7년 동안 은신해 있던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영국 경찰대에 의해 끌려나오고 있는 줄리언 어산지입니다. 백발의 하얀 턱수염이 덥수룩한 어산지, 사법경찰 여럿에 팔과 다리를 붙들린 채 현관 밖으로 실려나왔고 곧이어 경찰 벤 차량에 태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인 줄리안 어산지의 대사관 7년 망명은 끝났습니다. 어산지의 체포로 에콰도르 측은 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철회한댔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레닌 모레로 에콰도르 대통령은 어산지와 망명과 관련된 국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런던 경찰에 체포된 어산지는 미국 정부를 대신해 체포된 것이라고 밝혀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호주 국적의 어산지는 2010년 위키리크스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된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 수십만 건을 올려 간첩 혐의로 1급 수배 대상이 됐습니다. 그해 8월 스웨덴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2012년 에콰도르에 망명을 신청했고 런던 주재 대사관 건물 내에서 피신 생활을 오다 7년 만인 오늘 47살의 나이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한편 어산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뮬러 특검팀이 공개한 보고서에서도 주요하게 등장하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과거 성관계설을 주장했던 전직 포르노 배우의 변호사로 유명세를 떨쳤던 변호인 마이클 아베나티가 오늘 국세청과 법무부로부터 36가지 혐의로 인해 제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네, 법무부와 국세청은 마이클 에베네티 변호사를 36가지 항목의 혐의로 기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자,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비나티 변호사는 미시시피 은행에서 400만 달러의 대출을 받기 위해 가짜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고, 4명의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횡령해 160만 달러를 착복한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베나티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툴리커피 체인점의 직원들로부터 급여세를 착복하는 등 모두 36가지의 항목으로 기소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에 마이클 아베나티는 지난달 25일 스포츠용품 기업 나이키로부터 최고 2,500만 달러를 갈취하려는 혐의로 뉴욕 연방검찰에 의해 체포된 바 있습니다. 네, 중남부 지역 루이지애나주에서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초까지 흑인 교회를 말한 상대로 세 곳이나 방화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흑인 교회만 골라서 방화를 한 용의자, 알고 보니 그 지역 부보안관의 백인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흑인 교회를 상대로 잇따라 불을 냈던 방화 용의자는 21살의 백인 남성 홀든 매튜스로 루이지애나주 지역 카운티 보안관부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루이지애나주 남부 도시 오폴루서스에서 지난달 26일 시작으로 4월 2일, 4월 4일 모두 세 차례 흑인 교회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나면서 흑인들을 향한 인종 증오 범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아직 수사 당국은 체포된 보안 간부의 백인 아들이 흑인들을 겨냥한 인종 증오 범죄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이번 사건이 동료 수사관의 아들이 용의자로 검거되면서 인종주의 범죄라고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부 지역의 흑인 교회는 1950년대부터 방화나 무장 테러 등 인종차별적 공격의 표적이 되었으며, 이번에도 21살의 백인 청년이 흑인들을 향한 인종 증오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네, 전 국민의 관심사는 의료보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오바마 케어, 이 오바마 케어를 둘러싸고 민주공화 양당이 치열하게 다툼까지 벌였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제시한 새로운 건강보험을 제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자, 버니 샌더스, 민주당의 떠오르는 2020년 대선 주자인 버니 샌더스 후보도 이번에 메디케어 포 올, 전 국민에게 메디케어를 제공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전 국민 메디케어 공약인 메디케어 포 올을 2020 대선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전 국민 메디케어 공약에는 장기 요양을 위한 새로운 조항 추가와 프리미엄, 공동지불, 보험료 공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관련해 뉴저지의 코리 부커, 뉴욕의 커스틴 길리브랜드와 캘리포니아주의 카말라 해리스 후보 등도 민주당의 샌더스 후보의 전 국민 메디케어 공약에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새로운 메디케어 공약에 연간 수천억 달러의 비용이 들며 10년 동안 약 25조 달러에서 36조 달러가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온건파 민주당원들과 비지지자들은 샌더스 후보의 공약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전화 소식 듣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지역 소식과 함께 생활 정보 좀 정리해 드립니다. 번역 선수 에버트란 말도 안 되는 번역에 고생 중. 번역 선수 교체.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망 번역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대량 번역을 가능케 합니다. 대량의 매뉴얼도 정확하게 빠르게 에버트란에 맡기세요. 먼저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지역입니다. 교회 청년부를 이끌고 있던 한 리더가 11살과 14살 된 어린 소녀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합니다. 이글레시아 드 레스토라시온이라는 이 교회 청년부 리더는 11살과 14살 소녀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22살의 제시 프란시스코 에르난데스 페레즈는 지난 3월 5일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11살 소녀에게 문자를 보내 교회 화장실로 유인한 뒤 그곳에서 성폭행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 지난 3월 자택에서 청년 프로그램을 하던 당시 페레즈는 14살 소녀를 성폭행한 데 이어 어제 애나임 자택에서 페레즈가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회 관계자 측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행해지고 있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페레즈는 지난 3년 동안 교회의 청년부 리더로 교회를 섬겨왔다고 전했습니다. 센타나 경찰은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 제보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네, 얼마 전 사우스 LA 지역에서 총격 사망한 유명 래퍼 닙시 허슬을 추모하는 추모제가 오늘 스테이플 센터에서가 열렸는데요. 네, 스테이플 센터에 몰려든 수많은 관중 때문에 행사가 1시간이나 지연됐다고 합니다. 폭력이 난무한 흑인 사회를 위해 음악으로 번 돈을 환원해왔던 유명 래퍼 닙시 허슬을 추모하기 위해 오늘 스테이플 센터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고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추모제는 1시간 늦게 시작됐습니다. 수천여 명의 팬들로 가득 메운 추모제에는 마지막으로 닙시 허슬이 스테이플 센터에 공연한 사진들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공연과 함께 가족 연설을 포함한 추모식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남편 스테이플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추모제는 무료 티켓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이 무료로 받은 티켓을 이베이 등을 통해서 약 400달러 중에 팔려고 시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편 닙시 허슬은 지난달 31일 오후 사우스 LA 지역 자신 소유의 의류 상점 앞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머리 등 여러 발의 충격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네, LA 교통국이 새로운 버스 노선을 공개했습니다. 관련 소식 좀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 LA 교통국은 4월 15일 월요일부터 LA 다운타운에서 출발 플레야 비스타 지역과 엘세군도 지역으로 운행되는 버스 서비스를 새로이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LA 교통국 관계자에 따르면 2년 동안 교통 서비스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다운타운에서 플레야 비스타 지역을 연결한 루트 437B와 다운타운에서 엘세군도 지역을 연결한 루트 439 이 두 곳에 커뮤터 익스프레스 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CNG 천연가스 버스와 함께 전기차 77대가 추가 배치됩니다. 또 대시버스는 주말 서비스를 확장하고 야간 버스는 밤 9시까지 운행됩니다. 이와 함께 4월 15일 월요일부터 운영되는 이 서비스는 13일 토요일과 14일 일요일에는 시범 운영으로 무료 셔틀도 제공됩니다. 네, 북가주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하는 베이 지역의 노숙자 수가 LA 뉴욕에 이어 미 전국 3위에 달한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네, 베이 지역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베이 지역 9개 카운티의 노숙자 수는 LA 지역 55,200명과 뉴욕 76,500명에 이어 28,300명으로 세 번째로 노숙자 수가 많다라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자, 보고서에 따르면 노숙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장기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노숙자 개인들과 가족들을 위한 주택 프로그램 수를 최대화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베이 지역에 저렴한 주택 단위가 너무 적게 추가되어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가 비싸 주택 공급과 경제성 등의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 밖에도 정신과 치료를 위한 시설 부족 또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노숙자들을 위한 주택을 짓는 데 약 127억 달러의 비용이 들며 2037년이 돼서야 노숙자 모두에게 침대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면도기 회사 질레트가 이번엔 또 여성용 면도기 비너스 광고를 통해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자, 플러스 사이즈의 모델을 SNS상에 올려놓고 현재 파장을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네, 질레트 여성용 면도기 비너스가 해변에서 이 플러스 사이즈의 비키니 차림을 찍은 한 여성 모델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에 관련해 질레트가 비만을 미화하고 있다라는 비난의 댓글과 함께 신체적으로 긍정을 칭찬하는 댓글로 트위터에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네, 트위터상의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광고가 매우 불쾌하다. 건강상의 우려가 된다는 등 주로 여성 모델을 반대한 내용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반면에 당신의 의사냐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지 어떻게 아느냐 등 여성 모델을 옹호하는 수많은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광고 모델인 안나 오브라이언은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 이 플러스 사이즈의 사람들도 신체적인 긍정성과 자신감을 가질 권리가 있다라고 인터뷰했으며 크기나 피부, 색깔과 관계없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다는 비너스 질레트 회사의 광고 제안에 기꺼이 수락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단 음식을 찾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이 정크푸드를 먹는다면 오히려 이 정신적 문제가 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좀 정리해드립니다. 남가주에 위치한 로마린다 대학은 나쁜 식습관과 정신 건강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정크푸드와 불안증, 우울증 등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로마린다 대학 측에 따르면 약 2,800만 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60만 명이 정크푸드를 먹었을 때 매우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100만 명은 더욱더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에 관련해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던 사람들 공통적으로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 등을 많이 섭취하고 있었으며
심리적 고통을 덜 받는 사람들에 비해 더 나쁜 식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연구원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정크푸드를 먹는 것은 장기적인 해소가 아니므로 정크푸드 외에 더 건강한 해소법을 찾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USKM 방송은 시청자분들에게 다양한 뉴스와 다양한 정보 등을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화한 소식 듣고 돌아와서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의 제보로 이루어진 USKN의 권역이 간다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미주 한인 최대 규모,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서울 메디칼 그룹. 가장 많은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가 속해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을 통하면 전문의 허가도 아주 빠릅니다. 메디케어 HMO 보험 가입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메디칼 그룹은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소중한 나와 가족을 위한 선택. 서울 메디칼 그룹. 네, USKM 방송이 전해드리는 권역이 간다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충격적인 소식들이 전해질 것 같은데요. 네, 이 자리에 권역 기자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한국의 버닝썬에 시작된 이 클럽 문화, 사실 어찌 보면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한국의 이 버닝썬으로 시작된 이 마약 실태, 자, LA에서도 취재를 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그 버닝썬 문제가 불거지면서요. 네. 그 문화가 LA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이 굉장히 좀 많았고요. 네. 그에 따른 제보가 잇따르면서 제가 한번 그 LA 지역에서 마약을 하고 있는 클럽들을 중심으로 네.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한인타운 인근의 헐리우드 지역의 이 클럽들에 한인들이 많이들 가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헐리우드과 네. 그 다음에 선셋 부근에 있는 로스 글로버스라는 곳인데요. 그곳에서 네. 그 많은 아시안 학생들이 많은 마약에, 다양한 마약에 빠져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제보자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 가는 애들은, 우리 어렸을 때는 술 먹었잖아요. 요즘 어린 애들은 술 안 먹어요. 약 먹고 놀아요. 그게 학대진 거예요. 시장입니다. 타운에 있는 클럽에서입니다. 아주 거의. 그러니까 뭐냐면 한 가지는 약한다고 해서 약쟁이로 빠진 게 아니라 문화가 바뀐 거예요. 세대가 바뀐 거예요. 당연하게 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대가 바뀌어갖고 클럽을 가는데 약 안 먹고 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 할 수 없네요. 네. 요즘 젊은이들의 술 문화 세태가 이제는 술 마시는 문화가 아니라 약을 하면서 노는 문화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들리네요. 맞습니다. 과거 네. 지금의 40, 50대의 경우에는요. 클럽에 네. 가면 뭐 춤을 추거나 그다음에 그 술을 먹거나 아니면 뭐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많이 갔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마약을 목적으로 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헐리우드에 있는 그 클럽에 가게 되면 일부는 그 클럽에서 춤을 추고요. 네. 일부는 약을 하게 되는데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든 친구들이 다 약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이 됩니다. 글로버스가 원래는 그냥 다들 알기에는 그냥 클럽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애프터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한 10시부터 2시까지는 보통 그냥 생각하는 그런 춤추는 클럽이고 2시부터 3시까지는 문을 약간 닫아요. 닫았다가 3시에 다시 열어서 그게 애프터 클럽인데 그게 술 마시고 마약하러 가는 클럽이에요. 네. 자, 일단 뭐 한국 유학생의 증언을 통해서 들어보았는데요. 네. 자,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한국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남양유업의 외손녀죠. 황하나의 마약 관련 소식과 함께 자, 이와 연관된 또 내용도 나왔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서요. 황하나 네. 씨와 관련된 한국으로 황하나 씨에게 마약을 보낸 것으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좀 발견이 됐는데요. 네.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황하나 씨의 동생인 황승현 씨와 친구인 최송아 씨를 통해서 한국으로 공급이 됐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그 두 친구에게 공급했던 마약의 공급책들이 한국의 많은 클럽에 그 마약을 공급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네, 진짜 네.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황한한테 약을 보내준 게 누구냐면 최송아하고 황승현입니다. 황승현은 지금 더볼 만한 바지 살아요. 황승현이 여자친구가 누구냐면 최송아. 이 최송아가
황하나 친구예요. 얘는. 누나네? 그렇죠. 최송아는 지금 어디 사냐면 넥스트에 살아. 그 유가하고 버질, 유가 버질 코너. 한국에서 MD들한테도 사고 뭐 이거 했지만 약쟁이가 하루 이틀 약하냐고. 그 많은 약을 어디서, 왜? 아, LA에서 황하나 씨한테 공급한 게 황승현 씨하고 최송호 씨라고요? 최송아. 현재 이 황하나에게 이 마약을 한국으로 보내준 사람이 이 황승현이라는 황한의 남동생과 그리고 최송아라는 인물이 등장하네요. 네네, 제보자에 따르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황승현이라는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황승현 씨가 마약을 직접적으로 황한에게 건네줬다라는 정황이라든지 어떤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만은 이 제보에 따르면은 현재 이 황한에게 마약을 공급한 것이 황한의 남동생인 황승현 씨고 그리고 황승현의 여친으로 알려진 최송아라는 인물이 등장하네요. 네, 그분은 이제 황하나 씨의 친구이면서 황승현 씨와는 연인 관계인 거죠. 아. 지금까지 제보를 통해서 보면. 근데 이제 두 친구가 LA에서 지내면서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마약을 받아서 한국으로도 보내주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네, 의심스러운 정황. 이 제보자에 따르면은 이 황승현 씨가 누나한테 마약을 공급했을 수도 있다. 공급이라는 표현보다는요. 보내줬을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보낼 수도 있다라는 이 제보가 있는데요. 자, 그 최송아 씨는 그렇다면 최송아 씨 같은 경우는 황하나 씨의 절친이고요. 이번에 황하나 씨가 한국에서 입원했을 때에도 최송아 씨가 직접 가서 간호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그 친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 마약을 어떤 식으로 보통 전달을 한다고 합니까? 사실 아시겠지만 마약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민감한 거기 때문에 붙잡히고 나서도 굉장히 부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증거를 찾기 굉장히 힘듭니다. 했다 안 했다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이후의 것들은 이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약을 이제 한국으로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도 그 최송아 씨나 아니면은 그 황승현 씨 말고도 일반적인 마약 공급책들이 보내는 것들을 이제 증언한 게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얘한테 니네 약 어디서 받았냐, 어디서 받았냐, 그리고 우리 인터넷으로 오다 했다, 미국에서 라면 컵통에다가 들어온다, 뭐 해서 들어온다. 그게 지금 다 LA야. 약은 LA. 인편이 됐대요. 우편, 인편이 아니야. 택배도 나갔다니까. 라면 컵에다 나갔다니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일반 택배로. 그쵸. 우리 오늘 컵라면 있잖아. 컵라면에 수프 빼갖고, 수프, 아니지, 수프 안에다가 집어넣고, 수프 안에다 왜 집어넣어? 은박지니까 안 통하잖아. 레이저가. 음악잔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소스가 이렇게 따로 나오잖아요. 그 소스 빼고 거기다가 물통 집어넣어갖고 씻어갖고 보내고 그렇게 해갖고 애들이 보통 패키지로 엑스터시, 케타민, 코케인, 마리화나 이렇게 해서 세트로 그게 한 세트야. 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네요. 이 뭐 한국에 택배로 보내는데 라면을 이용했다. 매우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요. 지원해 주신 내용 중에는 시리얼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시리얼 보면은 왜 애들이 먹는 시리얼 과정으로 가루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그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마약을 섞어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린이 장난감인 레고에도 그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다음에 제보에 따른 증언만 나온 것뿐인데 뭐 이건 검찰의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이미 최송아 씨가 한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최송아 씨를 만약에 수사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이제 수사가 가능하다면 아마 추가적인 것들이 이제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한국에서 온 유명인들도 그리고 또 한인 유학생들도 이것을 많이 찾는다고 하면서요. 또 다른 제보자에 따르면 한국에서 온 유학생, 한국에서 뭔가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은 여기를 방문하는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 필수 코스라는 것은 클럽 문화를 즐긴다는 것 플러스 알파로 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학생들은 대부분 강남에 있는 클럽을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클럽을 가는 것들은 미국에서의 경험을 그대로 한국에서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경험이 바로 마약입니다. 그냥 유학생들이 항상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큰 유학생 주선 파티예요. 그래서 다들 술 마시고 있는데 제가 걔를 마주쳤어요. 근데 걔가 이상한 거예요. 걔가 취한 건데 술에 취한 게 아니고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거예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제대로 못 걷고 그래서 내가 야, 너 뭐 했어? 약했어? 이랬더니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마약을 접할 수 있구나 했죠. 그런 유학생들이랑 어떻게 해서든 어울리게 되면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유학생들이 또 한국 가서 뭐 아레나 버닝썬 이런 데 가는 것도 많이 봤고. 아, 그런 얘기도 실제로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막
그 중에 클럽 M, 유학생 중에 클럽 MD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아예 한국 들어갔을 때 그런 일을 또 하는 거예요? 네네. 막 옥타곤, 아레나, 버닝썬 이런 데서 클럽 MD 했던 애들도 많아요. 아, 유학생들 중에? 네. 아예 여기서 유학생활을 접고 들어가서 MD를 하는 애들도 있고. 자, 이 한국 유학생들이 한국에 가서 마약 파티를 한다라는 또 네. 제보가 나왔네요. 그리고 너무 어처구니없는 네. 문제는 여기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한국에 가서 또 MD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 있는 클럽 문화를 그대로 거기 가서 전달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우리가 좀 더 심층 있게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제보자에 따르면은 이 한국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유명 연예인의 자식도 또 연루가 돼 있다라는 얘기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마약을 공급했던 분들과의 직접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본 바인데요. 네. 그 부분은 유명인들의 그 유명 트롯 가수의 아들이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데 네. 마약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라고 하는 제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취재를 해서 다음 시간에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USKM 방송의 권혁이 간다였습니다. 약정들이 나가고 약정들이 말이 되냐고. 아들하고 다 아는 애들이지. 못 만들어, 뭐 반대 밀려나갔다, 오무가. 못 만들지. 모르는 애가 어딨냐고. 사진 뽑아갖고, 헐리우드 클럽인 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 클럽 있잖아요. 글로버스 보는 거. 가서 보여줘봐봐요. 모르는 애들이라고. 네, 계속해서 네일리나 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설륨 가격 정리해드립니다. 네, 저 USKM 방송 유튜브에서 구독하시면 보다 빠르고 다양한 컨텐츠들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전해드린 USKM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